저 분별 없는 싹꾼들 같으라고! 성결대 한세대 뮤지컬 전공에 합격한 TH 졸업생 이형규입니다. 재미꽃, 풍매꽃, 수선화, 매화, 산딸기, 삼복지, 산도덕, 삼봉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. 그대가 보시기에 참 예쁘구나 여기에 뿌뿌. 그대가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 느끼게 뿌뿌. 입시를 진행하면서는 제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. 호기심에 시작한 활동이었고 또 이게 과연 내가 이 길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입시를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계속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계속 믿어주시고 북돋아 주시니까 저 스스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속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. 무념무상이라고 할까요? 진짜 그 상황 속에서 이 입시를 성공할 수 있을까? 이 장소에서 교수님들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손발이 막 덜덜 떨립니다. 제가 수전증이 심해서요. 근데 딱 그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무대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정말 즐겼던 것 같아요. 제가 하면 할수록 좀 더 밝고 개성적인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와닿더라고요. 그 친구들이 웃는 이유, 그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밝은 이유, 그런 게 약간 오버랩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다 보니까 희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가고 넘버 자체들도 이제 수노의 그대가 보시기에 같은 밝은 이미지가 점점 더 저한테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. 원하신 대로 변해갈게요. 그대가 보시기에 참 예쁘구나 여기게 뿌뿌. 그대가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 느끼게 뿌뿌. 혹시나 이런 것도 좋아하실까? 혹시나 이런 것도 마음에 드실까? 혹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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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혹시나 혹시 나를 좋아하실까?